부경대 재학생들의 해양대와의 통합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경대 측이 대학 본부 입구 4곳 중 3곳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경대 지부 등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을 규탄하고 학생 출입을 막고자 폐쇄한 본부 입구를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경대 측은 학생들 반대 시위가 잇따라 열려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